자, 안녕하세요, 해성입니다. 이번에 가지고 온 애드온은 어몽어스 모자 애드온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문제가 생겼고, 우선 만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제가 가죽모자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가죽모자를 통해서 바꾸어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돌절 단계가 있어요. 돌절 단계가 필요하고요. 돌절 단계를 오른쪽 클릭해서 열어주신 뒤 가죽모자를 여기다 놔주시면 이런 식으로 원래 모자가 보여야 됩니다. 아마 오른쪽에 모자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라는 식의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보이시죠? 저런 식으로 어몽어스, 그리고 헤드셋, 왕관, 그리고 크리퍼 뭐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원래라면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데. 네, 차금삭도 지금 오른쪽에 제작자분께서 찍은 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원래라면 저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RTX 베타 버전이라서 일반 여러분 1.16점 베타라면 아마 적용이 되실 겁니다. 저는 RTX 이제 레이트레싱 베타 버전이라서 안 나오는 거고요. 이게 베타 전용 버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이상이었고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미지 만약 자신이 베타 버전이다, 마인크래프트 베타 버전이고 이런 걸 한번 즐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설명창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바이바이.